그럼 먼저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先ほどの菊次郎と続けてご覧になっ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か。そうですね、赤木菊次郎やるんで面白いんですよ。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同じ話はし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このソナチネという映画は自分にとってとても大切な映画で、この映画に出ていて、真ん中辺で頭を打たれてしまう寺島進というという人が、自分の監督デビュー作の主演をしてくれました。で、まあ、きっかけはやっぱこの、あの夏一番静かな海もあったんですが、このソナチネという映画の、完成披露試写会のが終わった後に彼とばったり廊下で出会って声をかけたことからすべてが始まって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この映画すごくとても自分にとって大切です。 이 소나치느라는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 중반에서 그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 부하 역으로 그 테라지마스 수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 데뷔작에서 그 주연을 맡아주신 분이시고요. 어떻게 저희 데뷔작에 출연을 하시게 됐냐 하면 그 여름 과장 조용한 바다 그리고 소나티네가 완성되고 나서 완성 피로 시사회 때 복도에서 딱 마주쳐서 제가 말을 걸어서 좀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티네라는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입니다. 네, 특히 まあ最初の実は3本の映画もいくつか海外の映画祭で小さな海外の映画祭で賞とかを取っていたんですが、ソナチネという映画がやっぱり北野武の名前を世界的に広める結果になった最初の作品だと思っています。 사실 그 앞에서 만든 3편의 영화들도 해외의 작은 영화제에서는 상을 탔었는데요. 사실 소나티네라는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기타노다 케시 감독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イギリスにトニー・レインズという映画批評家がいて、その人がシドになって北野武監督のソナチネまでの作品をイギリスで上映したり、まあ、そういうことがきっかけで世界中に、この映画実はカンヌにも出てるんですけども、ソナチネっていうのはメインのコンペティションに出なかったんで、でもこのソナチネがきっかけになって世界中の映画ファンが本当に北野武という人に注目し始めたと思います。でそれまで日本国内ではビート武っていう名前の方が有名だったんですが、 사실 그 이전까지는 영국에 있는 토니 레인즈라는 그 유명한 영화 평론가님께서 주도가 돼서 저 기타노다 케시 감독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소나티네라는 영화부터는 그 물론 칸느 영화제에도 나가긴 나갔었어요. 물론 그 메인의 경쟁 부문은 아니었지만 그 이외에도 좀 이렇게 해외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기타노다 케시 감독님이 많이 알려진 것은 소나티네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그 오히려 다른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타노다 케시 감독님의 영화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질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거든요. 아, 지금 벌써 질문하시게요. 예, 손 들어주셨는데, 그럼 일단 예, 지금 들어주셨으니까 예, 그럼 한번 질문부터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제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의 그 연예인 활동에 관해서 비트 다케시라는 예명이 있다는 건 알고 전혀 자세한 걸 모르는 관객인데요. 그래서 그 영화 도입부에, 소나티네 도입부에 그 테라지마 스스무 씨가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가고 있을 때, 아 야쿠자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할 때 그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 역시 오아라인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됐는데, 과연 이 그 영화 감독을 이제 여러 작품을 해 오면서 그 코미디를 아주 그만두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쿠자를 하기가 지쳤다는 이 브라카와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이 감독이 투영, 뭔가 자신을 투영한 부분이 있을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最初に今言った、もうなんかやめたいなっていう話は僕も同じようなことを見てて実は感じました。 사실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나이 야쿠자 관두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느끼신 것처럼 이거 약간 개그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実はこの映画の後で僕インタビューしたんです。直後に完成した直後にインタビューしたんですが。이영화が完成된직후에제가감독님을인터뷰를했거든요。でその時にはかなりその自分のプライベートなこともひっくるめてお話ししてくださって。그때는굉장히개인적인것까지많이넣어서말씀을해주셨어요。実はこの映画にの撮影に入る少し前に北野監督が一番仲良くしていたテレビのディレクター、お笑いをとかをやっていたディレクターの人が自殺した。사실은이작품을촬영하기직전에기타노다케시감독님이가장친했던그연예계쪽의디렉터이셨던분이자살을하셨습니다しかもその多分自殺する前日か前々日ぐらいまで普通に一緒に飲んで楽しく過ごしてでそういう素振りが何もなく別れたら急に亡くなってしまって考えてもその理由が全然わから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사실은그자살하시기한 2, 3일전까지만해도같이기타노다케시감독님하고술을먹고즐겁게지냈던그런분이시고그같이술을마시고할때도전혀어떤그런기색을눈치채지못했었기때문에왜도대체그분이자살을했는지전혀알수가없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すごくその死んだ理由が知りたいんだけどやっぱりそれはもうわからない。그자살한이유를굉장히알고싶지만정말로알수가없다で同じようにただ結果としてお笑いをやめてしまったわけでは今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とバラエティやお笑いをやってるのはずっと今監督続けてることなんです。で結果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은그코미디도아직하고계시고영화도계속만들고계시고バラエティ출연도많이하고계십니다。そういう格闘のようなものはこの映画にすごく反映して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그런그갈등과같은그런것들이감독님의생각이이영화에굉장히많이반영돼있다고생각합니다。でこのそのソナチネのインタビューをした時に、一番最後に一つだけあまりこういう質問の仕方は僕しないんですね。ですが北野武さんにとって映画と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をしたんです。ソナチネインタビューで마지막에저도사실은이런식의인터뷰질문을거의하지않는데기타노다케시감독에있어서에게있어서영화란무엇입니까라는질문을했었습니다。その時あの映画っていうのは自分にとってもう一回自分の履歴書を書き直し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歴史を自分の歴史を영화라는것은나에게있어서는한번더나의역사를다시쓰는것이다것과같은것이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あのテレビではあまりにもいっぱい嘘をついてるから TV 에서는너무나많은거짓말을하고있기때문에ですから映画は割と自分の本当の感情に近いところで撮っている。영화는그비교적나의진짜모습과가까운감정에서만들고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で、できれば映画を変えたい。가능하면영화를바꾸고싶다。あの、どうしても自分が撮ると自分の本性が暗い映画になってしまう。変えたい。내가영화를만들면아무래도내본질에가까운어두운부분이나오기때문에이영화를바꾸고싶다。でも映画を変えるってことは自分自身も変わら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그런데내가내영화를바꾸고자하면나자신도바뀌지않으면안된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その言葉は本当に自分の中で深く深く思ってます。그말이제마음속에굉장히그깊이각인되어있습니다。ですからそのまま北野武監督の何かドキュメンタリー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北野武監督の映画っていうのは、まあ、ヤクザ映画だったり、バイオレンスもいっぱい出てきたりしますけれども北野監督自身が体験したいくつかの出来事がそのままの形ではないですけど非常に実は反映している映画です。그래서사실뭐감독님이만드는영화가다큐멘터리영화는아니지만기타노다케시감독님이만드는영화속에는또그폭력도굉장히많이나오지만본인이체험한몇가지의일들이똑같은형태로는아니지만분명히그영화속에다반영이되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例えば北野監督の映画で一番よく出てくる乗り物はタクシーなんですけれども。監督の映画속에서가장많이나오는그탈것이택시인데요。実は一度そのタクシーの運転手になったことがあるそうです。실제로한번택시운전수를했던적이있다고들었습니다。あの日本を出て海外で英語の勉強かなんかをしようとするお金を貯めるためにタクシーの運転手を何ヶ月かやったことがあるんだけど、それもはすぐには。そんなに長くは続かなかったっていうのをおっしゃってました。海外に나가서공부를하러나갔을때그공부할돈을벌기위해서몇달동안택시운전수를한적이있다고들었고요물론그렇게오래하지는않았다고믿습니다。やっぱりその監督がおっしゃるのは自分の体に染み付いたことしか映画にできないん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この当時はおっしゃってました。그당시에감독님은
역시 내 몸에 밴 것이 아니면 영화로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몸에 밴 것이 아니면 영화로 만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요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바다도 그렇고 말씀 주신 뭐 택시라는 부분도 그렇고 불꽃놀이 이미지도 그렇고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요. 그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은 어떻게 좀 현장에서 즉흥성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좀 계산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편인가요? 監督は頭の中ではいろいろ計算してるんですけど、現場で俳優にあまり細かく指示を出されないです。監督님머릿속으로는굉장히계획을여러가지로세우고계신데、현장에서배우들한테구체적으로지시를하는편은아닙니다。むしろ逆にですね、あまり演技をするなという言い方をします。역으로연기를너무하지말라라고말씀을하십니다。ただそこに立ってればいい。그냥거기서있으면돼。ただ何かを見てくれと。그냥뭔가를쳐다보고있어。でも本当にただ見てるだけではないんで、やっぱいい役者さんはちゃんとただ見ることの中でも自分の感情をつなげるので、それは監督は細かく心理的な説明しなくても、俳優が汲み取ってや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本当にただぼんやりしてるだけではない。그런데사실배우라하면감독님이그냥저거쳐다보고만있어라라고해도그냥쳐다보는게아니라뭔가그장면에서본인이생각하는게있고연기를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좋은배우라고하면그냥쳐다보는거에도연기가들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감독님이굳이그때심리상태라든지어떤연기해야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지시를하지않아도배우가그이야기를듣고거기에서알아서그것을구성해나간다고생각합니다감독은설명을するとえ가っていうのは どんどんダメになるっていう감독님은설명을하면할수록영화는점점나빠진다라고이야기를하셨습니다例えばテレビのグルメレポーターみたいな人がですねラーメンを食べたとしてこれはすごくいいカツオだしが効いているで麺も硬くてコシがあって美味しいっていうふうに説明すればするほどカツオだしが嫌いな人はもう食べたくなくなるし柔らかい麺が好きな人はどんどんそれをやめてしまうから、だからそうやって説明すればするほど実はあまり映画にとって良くない。むしろただ美味しいって言ってるだけの方が、あるいは美味しい顔をしてる方が伝わるように言葉にあまり頼りたくないって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ました。가령예를들면텔레비전에서그맛집을찾는리포터가나와있어요그래서라멘집을갔어요그러면그이라멘집에있는라면이굉장히맛있다라는설명을하면서그가다랑어포를우려서다시를국물을내려서또면을굉장히또쫄깃하게만들어서면이좀이렇게단단하면서쫄깃합니다라고이야기를했을때그걸보는사람중에서가다랑어포로만든다시국물을싫어하는사람은이미거기에서흥미가떨어질것이고부드러운푹삶은면을좋아하는사람은또이건아니겠다라는생각을하게되잖아요그런면에서설명을많이하면할수록사람들이그것에대해서제대로그알수없게되기때문에오히려그냥맛있다라는한마디만한다든지아니면맛있다는표정으로서그것을설명을하면되지영화라는것은언어에그언어에기대서영화를표현하고싶지않다라는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아마그런점이기타노다케시의영화를보고있으면폭력을다루지않은굉장히좀시적인느낌을받는부분이아닐까생각을하는데요사실은그런익숙한요소중에보면이배우들같은경우도이제테라지마스승호말씀도하셨지만이영화에또등장했던오스게렌이라든지이기타노다케시의영화에보면굉장히좀자주등장하는배우들이있는데그배우들이감독님의세계를잘이해해서그렇게자주출연하는건지아니면기타노다케시감독님의연출스타일이그런배우들을좀선호를하는건지그것도궁금하거든요両方だと思いますね、多分ね。양쪽다그렇다고생각합니다で、やはり一回仕事をしてると、もうお互いにやり方が分かってるので、あまりこう細かい説明をしなくてもすぐ撮れる。だから、スタッフがカメラマンの、照明の方はもう一本目から全部ずっと一緒ですね、照明のスタッフが。で、カメラマンも二本だけ違うんですけども、それ以外全部一緒のカメラマン。일을한번같이하고나면서로의스타일을알게되기때문에많은설명을하지않아도서로잘알아서빠른시간내에영화를찍을수있다는그런장점이 있기때문에서로그렇게하는부분도있고요스태프에관해서도조명같은경우는처음부터지금까지단한번도조명담당하시는분이변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카메라찍으시는분도두편을제외하고는똑같은분이계속작업을하고계십니다ものすごく仕事が早いです그래서일을진행하는것이굉장히빠릅니다
例えばこっち側で撮影を始めるときには照明ができていて、で準備あの芝居のリハーサルをしているときにはもう次の場所で照明スタッフがもう次の場所のライティングを済ましてるんです。예를들어서여기서촬영을하려고할때는이미조명이다세팅이되어있고요여기서리허설을하고있는동안에다른곳으로가서다음촬영분에대한조명을하고있는그런식으로굉장히합리적으로빨리진행되고있습니다ちょうど花火という映画で駅の中で犯人を捕まえようとして撃たれちゃう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は本当に一晩で40カットか50カットぐらい数時間で撮り切ってました실제로花火라는영화에서역에서범인을쫓아가다가총을맞는그장면이있는데그장면은사실은하룻밤사이에40컷정도를찍어냈을만큼그런빠른스피드로굉장히8시간사이에그대부분의장면을찍었던그런기억이있습니다도끼도끼뭐아담한나가내뒀다つもりになってるみたいで테스트終わった瞬間にハイカットって言って次のところに移動しようとしたこともあるぐらいせっかちで早いんです가끔은감독님이머릿속에서이미이걸다찍었다고생각을하시고그냥테스트를했을뿐인데컷오케이하고이제넘어가려고하실때가있어요실제로찍은게아닌데그정도를머릿속에서굉장히빨리빨리모든것을계산해서생각하고계신것같습니다だからなんかものすごいフォーメーションのできてるサッカーの試合見てるみたいですね그래서굉장히그다들이제폼을다잡고있는자리를잡고있는그런축구시합을보고있는것같은그런현장입니다네질문하나해주시면답변이굉장히길어가지고제가질문을계속이어가면관객분들질문받기가힘들것같은데요예손들어주세요네저는두가지정도질문이있는데요첫번째는그영화내적으로여성캐릭터가등장을하는데그캐릭터가좀이질적이라고느껴졌거든요왜냐하면일단이캐릭터가이사람들과같이놀긴하지만그사람들이집다같이모여있는어떤집으로초대를받는다거나이런느낌이이런장면도없고그리고관객입장에서봤을때약간은사족같은캐릭터가아닌가이런느낌이들어서감독님은이여성캐릭터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실지궁금하고요그리고오키나와가배경으로등장을하는데그오키나와자체가약간그폭력과피해역사가있는지역이잖아요그런부분도이소나티나영화의주제화실과좀연계성이있을지그부분이좀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まず2番目の質問から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2番目の質問から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一時期北野監督はちょっとテレビから離れた時期があって、한때감독님이 TV에서 굉장히 활동을 좀 멀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で、その時に沖縄に何ヶ月間か身を潜めて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그동안에한몇개월동안沖縄에좀그냥숨어계신적이있었습니다。で、もちろん北野監督はその沖縄の歴史のこともご存知でしょうし、でそういう歴史が想像できないぐらい沖縄の海があくまでも綺麗空も青くて。그때감독님도물론그沖縄의역사에대해서다알고계셨고沖縄의바다라는곳은정말로그슬픈역사가상상할수없을정도로아름답습니다하늘도굉장히아름답습니다でそういうものをもう一回その本当に美しい風光明媚の中で突然暴力が炸裂するっていうことをやりた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그렇게너무나아름다운그런자연속에서이렇게그끔찍한폭력이장렬하는모습을영화속에서표현하고싶지않았을까그래서오키나와를선택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で最初の質問なんですけども実はシナリオを何回か直していまして最初の時には女性と2人で殴り込みをかけるっていうことも考えた時期があったようです最後2人で戦いに2人で2人一緒に여성캐릭터에관해서는처음에시나리오가여러번좀변한적이있었는데초반에는그 여자분이랑같이마지막에그마지막그결전을하기위해서그여자분하고간다는설정도있었습니다또그래야합니다근데그건관뒀습니다근데진짜곧撮影してカットしたシーンが確かで一番最後の本当のソナチネの最初にシナリオにあったラストシーンっていうのはみんなが死んで主人公が死んで何年かした後にあの女性がまた別な男の人と一緒に海にやってくるっていうシーンがあったそうです。
사실 마지막 라스트 씬은 시나리오에 있던 거랑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라스트 씬에 이런 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주인공인 기타노 다케시도 죽고 그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하고 이 바다에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라스트가 있긴 있었습니다. 多分男はその女の人をまた孤独として連れてくるんですけど実際にその海辺を見た時に かつてみんなが遊んでいた、あの暴力の中のすごく静かな幸せな風景がもう一回浮かび上がって、で女性はその男と男をほっといて去っていくみたいなことをやろうとしたんですけど、それもなんか女性の思い出の中に全部が閉じ込まってしまいそうなんで最終的にカットしたって言ってました。で、나중에 4년 뒤에 그 해변가에 어떤 남자랑 찾아왔을 때 물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꼬셔보려고 그렇게 온 건데 그 바다의 해변가를 보는 순간 이 여자분의 머릿속에는 그 폭력 속에서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그 날들이 떠오르면서 그 이제 그 추억을 좀 담기다가 같이 온 남자를 두고 혼자 걸어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 여성분의 추억의 하나로 그냥 다 거기에서 닫혀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라스트는 그냥 관뒀습니다. 다만, 근데 기타노 감독 자신은 여성의 것을 すごくなんて言うんですかね、崇拝してる男よりちゃんとしたあの優れて生命力のある生き物だと思ってるんだと。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이 가진 캐릭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그런 바보 같은 싸움은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라카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혹시 거기에 가있다면또그녀가一緒に 死に追いかけられ、また敵対したヤクザに追いかけられるか、自分が会いに行ったらまた彼女に死の危険が迫るということも一つあるんじゃないかと。 마지막에 무라카와가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죽지 않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싸움이 계속 그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여성분한테도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험을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라카와는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네, 남쪽에 손 들어주셨죠? 예, 먼저 손 들으신 분 봤고요. 그리고 또 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아, 그 다소 길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일단 기타노 다케시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받는 공통적인 인상이 굉장히 연출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야기적으로나 굉장히 대담하고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항상 부조리극을 발견하게 돼요.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 또 워낙에 스스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심지어 자투이치 같은 영화라도 굉장히 자전적인 면을 항상 담고 계시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그 기타노 다케시를 포함한 기타노 다케시의 인생에서 어떤 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쭙고 싶어요. 아, 근데 소리가 本当に 감독이잖아요. 설명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혹시라 감독 자신도 설명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그건 어쩌면 감독님 본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감독님 본인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僕自身も 감독として思うんですけど 自分が映画を作る時っていうのは計算もします いろんなことも考えますが でも考えて計算したことで映画ができてしまうと 本当につまん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계산하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영화에 담긴다면 그 영화는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찍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ついついあのこういうQ&Aとかするとなんかこう回答を探すみたいな感じになっちゃうんですが、映画は実は算数と違って回答はないものだと思ってます。 이렇게 이런 Q&A나 이런 일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무언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게 많은데 영화는 산수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정확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인이 간지러워하는 것도 すごく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나타 자신은 どう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하신 분은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 안에 영화 안에 나오는 그런 이 공통된 점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일본 영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도 올해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 굉장히 리스크를 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점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 싶긴 한데, 이제 그 또 워낙에 또 말씀은 오늘 또 그 질문하고 답변하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또 즉흥적인 면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단지 뭐 어떤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 인생에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투영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아니 어떤 에너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네,そうですね。本当に多分すごく生命力の強い方だと思うんですね。 일단은 매우 생명력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何回かその要するに芸能界である事件が起こったりしてテレビから離れる事件があったり、あとはみんなやってるかの後に本当に交通事故にあってですね、生死の普通の人間だったら多分死んでるだろうっていう状況の中からもう一回復活して血リターに花火を撮ってますね。 사실 아까 예능계에서도 좀 떠나 있었던 무슨 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TV 활동과 상관없이도 모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 큰 교통사고가 났었고요. 실제로 거의 일반인이었으면 죽음에 이르렀을 것 같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퀴즈 리턴과 하나비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영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本人は自分は実はすごく気の小さいこともあって、考え始めちゃうと何もできなくなるんだというふうに。本人に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그 소심한 면도 있어서 뭐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大江健三郎さんっていう日本の小説家がいるんですが、その方の本のタイトルになったのが見る前に飛べっていう。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신 오에 겐자부로 님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보기 전에 날아라, 보기 전에 튀어라,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해라 라는 그 말을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이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네, 마사니 오시려오니 텔레비의 코미디언이나 파소나리티의 시고토를 시나가라 소레카라 맡다구 베츠나 호 텔레비では 절대 되나이요나 아르 보력적인 ものだとか 그 아까 그 TV 쪽에서 코미디언으로서 일도 하시고 굉장히 또 다른 활동들도 하시면서 TV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폭력적인 것과 어떤 어두운 다크한 이런 면들을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감독님은 본인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추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본인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1회 드롭아웃으로서 저도 학생운동이 1968년 일본에 학생운동이 가장 華やかな頃で、大学からドロップアウトして浅草に行って、そこでコメディアンになろうとして、まあそういうふうに大学行く前には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ような人生を次々送られて、で監督にまでなった方です。 감독님이 대학을 다니시던 1968년은 일본에서 굉장히 학생운동이 치열했던 시기였고요. 그때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시고 아사쿠사라는 곳으로 가서 코미디언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그 감독님의 인생 자체가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젊은 시절부터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そういう人生で色々経験したことが映画の上に現れてるの事実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 감독님의 인생이 영화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쪽 드리겠습니다. 그쵸? 이쪽. 예, 그 키타노 다케시 영화들을 보면 이제 본인이 형사 역을 하든 뭐 야쿠자 역을 하든 야쿠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야쿠자에 대한 자료를 뭐 일반적인 뭐 서적이나 다른 영화 같은 데서 얻어온 건지 아니면은 뭐 아는 좀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얻는 건지 혹시 아니면 본인이 뭐 이게 열린 야쿠자였는지 예 궁금하고 본인은 야쿠자는 본인은 야쿠자는 아니었습니다. ただあまり細かくは言えないですが、実際にその、本とか資料で調べたんではなくて、現実的に自分が聞いたりしたことを、まあ、映画の中の設定で使って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ました。例えば花火の中で、箸で目をつくっていうシーンがご飯食べてて相手の目をつくって、それは実際に自分が子供の頃になんかこう下町の食堂で食べてる時に怖いヤクザ風の人が2人いていいかご飯食べてる時は箸は必ず目と同じぐらい開けてやるスタッフさせるからっていうふうに手の聞いてすごく怖かったんですけど、뭐구체적으로말씀은못드리지만책자료나뭐다른데에서야쿠자에대해서찾아서뭐참고하신것보다는실제로듣고현실속에서듣고알게된것들이더많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실제로영화속에서하나비를보면젓가락으로밥을먹다가젓가락으로이렇게눈을찌르는장면이있는데요그것같은경우는그감독님이실제로어릴때뒷골목에있는식당에서밥을먹고있는데야쿠자같은분이두분이들어왔는데그때그분들이밥을먹을때는항상이젓가락의이폭을상대의눈정도의폭으로하라고그래야지언제든지찍을수있다고얘기하는걸들은적이있어서굉장히무서웠다고그게영화에이렇게영화에쓰신거라고そういう自分の記憶の中にあるものですから、そういういわゆる資料とかではないと。あと想像力でしょうね。그런식으로본인의기억속에있는것들이뭐야쿠자에대한것도영화속에나온것같고또하나는기아그상상력이들어있지않을까싶습니다사실은뭐그한국에서기타노다케시가이제또유명해진것중에하나가자신의영화에대해서혹평을한그런잡지사를찾아가서굉장히난장판을만들어놨다는것때문에기타노다케시에대한국내에서이미지는굉장히좀폭력적이다이런느낌이있는데요그런일화들이사실인가요まあそれは実際報道されてることなんであれなんですけどご本人の悪口を言われたんじゃなくてまあまあ、あるスキャンダルが発覚してそのことによって北野監督自身じゃなくて周りの自分が大事に思ってる人たちの方にマスコミの過剰な報道が行ったんで抗議しに行って結果としてそう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それでテレビを先ほど言ったように半年以上休むことになりました그건에관해서는사실실제로뭐보도가나온것이기때문에아니라고부정할수는없는데요그건사실의내용은영화나아니면감독님본인에대한것이아니라어떠한스캔들이발각이됐는데감독님본인말고주위사람들한테까지굉장히취재가가게되고과잉보도가되면서감독님이자신이아끼는사람들이그런입장을당하게되는거에너무화가나서항의를하러그매스컴을찾아갔고결과적으로그런사태가벌어져서 TV 를몇달동안출연을못하게됐던그런일이있었습니다まあ決して暴力的な方ではないです그러나現場でも一回も怒鳴りませんし결코폭력적인분이아닙니다현장에서도절대로화내지않습니다네알겠습니다아까이쪽에서들어주셨는데타노가타케시감독님영화를보면논다는게항상그런장면이무슨장면이나오는것같은데요그런의미에서되게이영화는소나키네같은경우는굉장히폭력적이지만약간키쿠제여름이생각이굉장히영화를보면서많이났었어요그리고이거보면서또드는생각이그여름가장조용한바다같은경우에도그렇고바다를매개로한게많이나온다고아까도토론가선생님께서말씀하셨었는데 네, 네어떤의미로봤을때가장사람들이순수하게즐기는노는장면이나올때항상그배경으로바닷가가등장을했던것같아요혹시이제따로이제뭔가인터뷰를하시면서바닷가에대한이야기라든지그매개를왜그런식으로사용을했는지에대해서이야기를들으신것인지아니면
시노사키 감독님은 그 바다라는 배경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素晴らしいこと 기가 疲れたと思います. 굉장히 훌륭한 것을 깨달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やっぱ僕もあの夏一番静かな海の3本目を見終わった時にやっぱ必ず海が出てくる。ほぼほぼどの作品も海が出てくるんで、そのことは聞いたこと。 저도 사실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이후에 계속해서 무언가 반드시 이 영화 속에서 바다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영화 속에 바다가 계속 나온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미베와 스키난다게도 너무 실상이 우민나가니 즈브즈 하이테크는 스키잖아요. 오셨습니다. 해변가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바닷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는 안 좋아한다는 말씀 들은 적이 있고요. 뭔가 거리를 오이테 소고から 우미를 미테루 っていうことが ものすごく好きなようです. 좀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海っていうのは, 생명이 발생した 場所であるので, つまり 命の元になっている場所ですよね. 네, その生と死を分けるようなギリギリのところが波打ち際で、映画の中に深くそれが描かれていることもありますし、 이마 오셨다이다이다니 하이겐 나가니 지랄도 들도 말았어요. 그 바다라는 곳은 생명이 발생한 곳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사를 가르는 그 지점은 아마도 파도가 들어와서 파도가 부서지는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영화에서든 그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서 중요하게 찍으시는 적도 있고 또 멀리에 그냥 배경으로서 바다를 넘는 경우가 ですからなんか北野監督どうしても暴力と死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んですが、僕にとっては実は生命を描こうとしている映画作家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気がしてます。 주로 사람들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 하면 폭력과 죽음을 그리는 감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은 생명에 대해서 그려내는 감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まあお金持ちも犯罪者も必ず死ぬわけで死だけは平等っていうふうによく監督は言うんですけど 부자도 범죄자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기타노 감독님은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이 단지 기라기라 輝いてるだけじゃなくて、その背景にはやっぱり死も隠れてるんですが、そのことによってでも余計生が輝く、光と闇じゃないですか。 생명이라는 것이 항상 반짝거리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죽음이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더 빛나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韓国語であるのかしら。日本語で言うと無為な時間って言うんですけど、ないっていう字に行為の意って書いて無為、何もない。そういう時間がすごく海には流れてるような気がする。同じことが波が何度も 繰り返し 그 한자로 하면 무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위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다에는 들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파도가 반복돼서 오고 오고 가고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무위의 인생의 무위의 시간 같은 것이 바다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波はずっと繰り返しているように見えて、でも一回一回全部違うわけですよね。 파도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 전혀 다른 것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티네도 마찬가지지만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의 작품 속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あるシチュエーションは同じなんだけど、登場人物の感情とかが違うから、セリフも同じなんだけど、 そこにそれが繰り返されることで、その違いが浮き彫りになるっていうシーンもよく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상황은 전혀 다른데, 상황은 같은 것 같지만 인물의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다든지 굉장히 장면은 닮아 있지만 또 대사는 똑같은 대사를 하고 있는데 대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감독님도 말씀하셨습니다. 例えばその地面の中で青い車に乗っかって女の人と帰る送る途中に 脱輪して落っこっちゃうわけですね。で、その時に後から来た男の人が車を押して出して、で、一回行きかけてガソリンをちゃんと満タンにして自分のお金で払ってくださいねって言うんですね。 그
소나티니에서 여성분이랑 같이 파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언덕길 아래에서 이 길 옆으로 도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차를 밀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부하가 얘기하잖아요. 올 때 기름 채워서 자기 돈으로 기름 채워서 오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近くにも これからあのマシンガンを持って敵のところに行くっていう時にやっぱり同じように 彼が ガソリン入れてくださいねって言うんですね。 でも 彼は もう彼が恐らく村から帰ってこないってこと分かっていて死ぬっていうこと分かっているんだけど帰ってくださいねっていうのを同じセリフを言うわけです。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라카와가 기관총을 들고 그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가기 전에 그 부하가 얘기하잖아요. 그 올 때 기름 넣어서 돌아오시라고. 근데 분명히 그 부하는 이 무라카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혹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대사는 똑같은 대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전혀 상황이라든지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네, 사테이크 그를 백미러에 일순 기타노 감독, 아, 무라카와가 그 미루는 거예요. 사테이크 오토코노 코. 그 표정은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그 남자를 그 무라카와가 갑자기 이제 뒤로 지나가는 모습을 한 번 딱 보는데 그때의 그 무라카와의 표정이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今の聞いてくれた人に逆に質問したいんですけど 지금 질문하신 분께 역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海のやっぱシーンなんですが 바다 시네 관련해서 この映画の最後の3つのカットって覚えてますか? 이 영화의 마지막 세 개의 컷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있는데 그 해바라기가 있고 한 그 마지막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それはなんであそこでひまわりが咲いてたのかっていうの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 왜 거기에 해바라기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거 보면서 좀 뭔가 미화한다고 해야 될까? 이걸 좀 이 그 전에 되게 잔인한 야쿠자들이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들끼리는 챙기고 놀고 하는 장면이 앞서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이라든가 생명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건 한 つだと思うんですが. 한 가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もう一回見てください. 그리고 한 번 더 봐주십시오. 実はあそこで射殺されてしまうテラジマスムがですね、ひまわりの種を食べているんです. 그 바닷가에서 총 맞고 죽을 테라지마스스무가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어요. 스모크 롱샷도 ほとんど 見えないんです. 이게 굉장한 롱샷이라서 거의 안 보여요. 또 기타노 타케시 감독도 일순 그 히마와리를 그렇게 見るんですか? 그리고 기타노 타케시 감독님도 한 순간 그 해바라기를 보고 버려요. 근데 사이고니 그가 頭을 打たれて 倒れる 前に その 히마와리의 타네의 袋가 映って その 위에 그가 다 마지막에 여기 총을 맞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 그 해바라기 씨 봉투가 있어요. 그 위로 쓰러져요.つまり旅人がたまたまあそこを通ったらただひまわりが咲いてる。なぜ咲いてるかわからないんですが、ある人間がいてその人がいたことであそこに別な命となってつながって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온 사람이면 여기에 왜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지 해변가에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해바라기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해바라기가 피어 있게 되는 거죠. だからこそあの花がすごくまた綺麗に染み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해바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なんかその北野監督がゴッホのひまわりっていう絵もすごく好きならしいんですけども、ゴッホ、バンゴッホのひまわりです。 기타노 타케시 감독님이 반공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압니다. 뭔가 속에는 경기의 ようなものがあって 거기에는 흉기와도 같은 것이 있어서 実は 기츠리탄っていう 시슈를 描いてるんですね. 기타노 감독 기츠리탄っていう 映画を 撮る ずっと前です. 시슈? 아니 포에토. 포엠을 集めた. 그 사실은 키즈 리턴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감독님이 키즈 리턴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쓰셨습니다. 그 안에 시집 안에 해바라기라는 시가 있고요. そこにはその志半ばで亡くなってしまった若者の死体の養分を吸い取って花が咲い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一節があるんですね. 그 시 안에 그 이제 길에서 죽은 어떤 젊은이의 그런 그것을 받아서 꽃이 굉장히 그 자리에 아름답게 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ですから、なんかそうやって人間はいなくなっても、それが別な形で別な命になってつながっていくっていう感じがあるので、それは僕にとっては暴力よりもっと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그런의미에서사람은죽게되더라도전혀다른형태로다른목숨으로서다른생명이될수있다라는그런의미가들어있기때문에저는그런의미에서는이영화에서보여주는폭력이나이런것들보다이메시지가훨씬중요하고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 아리아도사네지금까지5분질문받았는데요저희가준비한상품이5개돼서지금질문하신분께저희가상품못드리세요일단양해말씀드리고요질문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손한번만들어주세요네손한번만들어주세요아네알겠습니다네그런질문있으시면요예조금받아보겠습니다기타노다케시의영화를말할때많은평가들이서사가작동하는방식이제로섬게임과같다라고많이들었는데요그이야기는좋은게있으면반드시나쁜게있고나쁜게있으면또반드시좋은게있다라는식으로설명을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서사가작동하기위해서는하나의조건이필요한데기타노다케시가굉장히형사영화야쿠자영화를많이찍었잖아요그영화에등장하는인물들의행동은마치다른가능세계를상상할다른가능성을상상할수없어서그렇게행동하는것같이보입니다실제로기타노다케시감독님이이런세계관을상상을하시고영화를만드시는지만약에그렇다면은그런세계관은어떤기타노다케시감독님께어떤의미로다가오는지궁금합니다그런것들그런아이뭐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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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그거는감독님만이아시겠지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본인이시계추에본인을비유를하셨잖아요그래서매우긍정적인것과매우부정적인것매우좋은것안좋은것을항상그렇게굉장한폭으로왔다갔다하고계시는것같고실제로그폭이굉장히좁고이게그냥평균적으로만왔다갔다하면영화적으로는굉장히재미가없을것이잖아요그리고감독님은항상인생의극단과극단을이렇게표현하려고하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でも今言ったそのいいことがあって悪いことがあってその何ですかプラスマイナスゼロ僕はやっぱ北野監督の映画ほどゲームから遠いものはないと思ってます。あとゼロソンゲームでさとまつか같이서사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어떤의미에서는기타노다케시감독님의작품만큼게임답지않은영화는없다고생각합니다むしろそれはヤクザ映画というジャンルあるいは刑事映画というジャンルが求めていることに過ぎないでしょうね그어떤개인적인그런면은사실은야쿠자의영화혹은형사영화라는어떤장르적인영화가원하고있는그러한일반적인형태라는생각이듭니다で、そういうものに抵抗するために今言ったひまわりのシーンとかがあるんだと思ってます그런일반적으로요구되는그런일반성에서저항을하기위해서방금이야기한해바라기같은그런요소를감독님이영화에넣는것같습니다だからただいいやつがいて悪いやつがいるんではなくて人間にはいろんな面がある一人の人間の中にもたくさんの面があってそれをそのある種分かりやすいヤクザ映画だろうが刑事映画だろうがもっと完全懲悪でいいやつが勝って悪いものが負けるっていうこともやれるんでしょうけどそうではないものとして人間の残酷さと美しさを両方見てるのは北野監督だと思うんでそれは僕はゲームから一番遠いものだと思ってそれこそむしろ映画だと思ってます감독님이늘표현하는거는이우리의세상속에서좋은사람도있고나쁜사람도있는데그거는단순히좋고나쁨이아니라굉장히다양한사람이있다는이야기이고한사람의속에서도굉장히좋은면이있고좋지않은면이있고그렇게공존을하고있는데그런것들을굉장히알기쉽게표현을하기위해서는물론야쿠자영화라든지또그런형사물이굉장히쉬울수는있는데감독님은그거를쉽게표현을하기위해서라기보다그
그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잔혹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담아냄으로써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감독님의 작품은 어떤 게임에 가깝다기보다는 어떤 면, 가장 영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저쪽에서 드시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제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 영화들은 제목을 딱 봤을 때 그냥 대충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나 보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드는데, 3곱하기 4 빼기 10월 같은 제목이나 소나티네 같은 제목은 잘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주는 효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일본 분들은 딱 들었을 때 어떤 걸 떠올리는 어떤 그런 좀 제목인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못 느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3단위 4 곱하기 10월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비등점이라는 또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3단위 4X 10月っていうのは 알파가치って 야구의 9회 裏で 野球で最後逆転するってことなんですよ。逆転ホームランっていう意味だと正確じゃないんですけど。 3-4 곱하기 10월 같은 경우는 야구에서 9회 말에 역전을 하는 그런 야구 용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홈런에서 역전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들었습니다. 逆転 사요나라 ホームランですね。 역전 사요나라, 역전 바이바이 홈런 이런. ですからその3対4Xでいうとヤクザにいじめられた若者たちが最後にヤクザの事務所にタンクローリーで突っ込んでって。 그래서 이 3-4-10월이라는 영화에서는 야쿠자들한테 많이 당했던 젊은이들이 마지막에 탱크로리를 타고 복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3-4 이렇게 3-4 그래서 이게 3-가 아니에요. 3-4 곱하기 10월. 근데 10月っていうのは 10月に 撮影してたから 10월은 10월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무의미한 타이틀을 생각하셨어요. 아마도 이때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제목을 짓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소노마니 모이코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게 프로듀서한테 すぐ 却下されました. 이 이전에 다른 제목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듀서님이 바로 그거는 잘랐어요. 8월의 모택동이라는 타이틀. 8월의 모택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거는 やめて 그래. 그거는 좀 하지 말자. 이게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3で4곱하기10월이었습니다.同じようにソナチネも一番最初のタイトルは沖縄ピエロ。ソナチネと처음에는沖縄ピエロ였습니다.で、それはジャンリュック・ゴダールのピエロルフっていう騎士街ピエロっていう映画なんですが、そこからちょっと取ってる。그장미고다르감독의그관인미친그피에로에미친왕이피에로라는게있기 で、ソナチネっていうのは僕もピアノのこと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練習曲から始まってだんだんだんだん上手くなっていくと、今度ソナチネまで行って、その先があるんだけど、でもそれ以上なかなか上手くならなくて、同じところをずっとぐるぐるぐるぐる、そこから先に行けない。北野監督自身もピアノをやられてたので、ソナチネから先に行けない、同じ場所でこう八方塞がりでずっとぐるぐるしてるような感じと、 그 소나티네라는 제목에 있어서는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연습곡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치기 시작했을 때 치게 되는 것이 소나티네라고 들었고요. 소나티네까지는 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는 발전되기가 쉽지 않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도 피아노를 하고 계셨었고, 그 이 소나티네라는 이 수준이랄까 이 책을 연습할 때 그 이야기처럼 마치 이 주인공들도 계속 같은 곳에서 돌고 그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과 약간 링크시켜서 이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메とかだと 急に 피아노가 うまくなってたりする 유메를 見るそうなんですけど, 実際には あるものがうまくなる本当に上手になったり自分のものにするためには、その何十倍の不快感をくぐり抜けないと本当にそういうものは手に入らない。急にうまくなるってことはだからありえないっていうおっしゃってました。 이것은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피아노 같은 걸 연습할 때도 꿈속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진짜로 잘 하게 되려면
그것보다 몇십 배 이상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연습을 하고 해야지 그냥 갑자기 연애할 실력이 확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이 직접 하셨었습니다. さっきも言いました映画自体もある種のソナティネじゃないけど4本撮ってその先にもっと違うものを撮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この時にはあったんだと 아마도 그 당시에는 감독님에게 있어서는 영화라는 것도 소나티네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막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편 정도 찍으셨을 때였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영화를 찍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상영 때문에요.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 신원작품학교도 감독님 앞으로의 계획 아니면 또 기타 노노케시와 관련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타노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2번 撮って 指摘していただいたんで例えば海とか2人組コンビですね2人のコンビとかそれから夢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にテーマごとに分けたドキュメンタリーがあるので本当はそういうのを見ていただけると一番良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が。ギターの武志 감독님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까지는 다큐멘터리를 2편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혹은 2인조 혹은 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누어서 감독님의 영화 를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今の時点ではまあこれから何かや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けど、まあ北野武監督の新作が完成したそうですので、それを見る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지금은 감독님과 관련돼서 뭐 정해진 일이 있는 건 없고요. 기타노 감독님의 신작이 완성됐다고 들어서 그거 보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었는데 기타노 다케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어가지고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신원작계 마코토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あとこういう場を与えていただいた北野武監督に本当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 이런 장소를 만들게 해주신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듣고 고맙습니다.